짜잔, 원전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이거는 닭가슴살.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 삼겹살. 내가 지금 갈비 안 익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 무슨 말이야 저게. 여러분, 저 쇼핑했습니다. 이거 엄청 조그맣네. 냄비, 테이블 매트. 테이블 매트 뭔데? 테이블 매트 이거랑. 오, 이쁘다. 숟가락 젓가락. 실리콘. 집사람 선물. 그거 사자. 그거에 꽂아서 하는 거구나. 선반. 그리고 선반인데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뜨거, 아 뜨거, 아우 씨. 엄마 내 콜라는. 살이 왜 이래? 살이 아니라 파가 배. 파 왜 이래? 겐쟁. 설탕 조금만. 짜잔, 완전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이거는 닭가슴살.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뭐. 뭘 혓바닥 나서 눈 땡그랗고 쳐다보고 있어. 귀엽지?
망했다. 아, 망했어. 땡초도 매울걸? 됐어, 그만 굽어도 될 것 같은데. 미아리만 보통 굽고 많은데. 안 펴지네? 아, 매워. 왜? 걔가 너무 그거라서 살기가 없어서. 그래서 말 때 있는 진짜 있는 힘껏 말아. 터지지 않을 때까지만.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 쌌습니다. 오, 이거 봐요. 토김밥에 참치를 넣어서. 비주얼 장난 아니다. 냄새 미쳤어 지금. 키토제 김밥 봤어? 어, 그니까. 자, 하나 먹어. 쫓아왔어. 그럼 자기가 먹어. 아, 봐봐. 그건 아니다. 하나 먹을래? 맛있다. 김밥을 너무 이쁘게 잘 썼나? 그렇지. 아니, 김밥 진짜 잘 싸. 깜짝 놀랐어. 고기도 잘 세고. 대단하네. 근데 이거 실제 일본 식당 맞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지 말자. 먹지 마. 아, 아까워. 냄새가 갔네 갔어. 이거 너무 귀엽다. 잘 샀지? 든든해도 되는 거야? 든든해도 돌렸어 이거 지금. 짠. 생초 참치. 요. 땡초. 땡초가 너무 맛있어. 많이 삽니다. 밥 진짜 조금 들어가고 잘 쌌어. 김밥 금방 배불러. 제가 그래도 술 안 먹어서, 술을 덜 먹어서 그래.
문둥이 산 다음엔 땡초를 그냥 다 하면 될 것 같긴 해. 이게 밥에 뭘 섞은 거야? 밥에 그 땡초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그걸 밥이랑 한 번 더 볶아서 하는 거야. 이거는 일반 밥. 별입니다 진짜. 등짐의 짠? 그럼. 지금 저거 들고 갈래? 자살주? 아 이거? 저기 자살주 술 담갔어 술! 술 담갔어요! 자도살구주! 어? 자도살구주! 왜요? 자두랑 살구 넣은 술! 야 살구라고 살구? 자두랑 살구 아 우리 집이야. 언니 오실래요? 알아. 언니 언능 넘어 오시죠. 아 넘어가? 근데 나 화장 안 했어. 우리 다 화장 안 했어. 우리 다 쌩얼이야. 이 방에서 제일 예쁜 게 마루야. 요즘에 좀 별로야? 괜찮다고. 정신 차리라고. 듣고 싶은 말 듣지 말라고. 끊어. 나는 해피 얘기 하고 싶어. 근데 뭘 본 거야? 아! 정답 90년대 인기가요. 성공! 먹을래? 저번에 남은 김피탕이랑 김밥, 그다음에 쌀국수 끓여왔어요. 사이버펑크 장르의 시초로서 수많은 작품들에 영감을 준 영화죠. 어떻게 이렇게 써?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료 이렇게 썼을까? 너무 다루지 않게 영화를 하지만 이는 이 분야에선 겨우 원인적으로 제2의 지구 120년 거리를 수면항해 중인 우주 여객선에서 오류가 발생한 도착 예정일보다 무려 90년이나 일찍 깨어나 크로마크로 식빵 굽고 있어요? 나중에 식빵을 구웠어요? 또한 다시 중력장치를 유지한 특수적인 평온하게 자는 연기를 생각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우주를 배회하는 신은 라이트박스라는 특수 촬영 케이지에 여기 접시 하나만! 비싸 비주얼 미쳤고 매콤 넓적다리요? 응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그건데 익힌 여지 근데 사실 가래떡이 안 익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익어서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저기도 이게 젓가락이 너무 뭔가 힘이 있는 게 없다. 알랑거려. 응. 그럼. 애미야, 애미 어디 갔어? 지 사모님 보고 계셨네. 아 그래? 침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눈 진짜 괜찮다. 루이 안 맡긴데 시댁에서 맡아준다고. 아 진짜? 어. 파스타 시킬 거 하다가 피자 시켰는데 파스타 시켰어도 잘 먹고 3개 이상은 3개의 도구를 깨지면 안 되는데
불고기 꽤 많이 들어갔네. 밑에 베이스가 다 불고기인데. 불고기인데 근데 불고기 향이 막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나 봐. 고기만 들어가고 양념이 별로 안 진한가 보네. 말라 했어 너. 야, 너 왜 자꾸 말 대답해? 집 들어가. 야, 앉아. 야, 자꾸 말 대답해. 자기 냉동실에 뭐라고? 김치 지금 꺼내냐고? 응. 왜? 김치찌개? 나토보에 그 청국장에 원래 김치 들어가. 아 그래? 응. 아니, 전자레인지 안 썼어. 삼겹살 자르는 중. 찹찹스. 모닝 삼겹살. 국물이 뿌려져.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젓가락. 맛있어.